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합건물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합건축물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소유권 관계 중에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하나이어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세대마다 따로 소유권이 존재하죠. 그처럼 건물 일부를 독립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일부 공간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집합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합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과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대지가 존재하는데 구분 소유자는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사항들을 우리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인, 관리단 집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것으로서 712페이지에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 건물 설치 보존상의 흠추정 줄만 쳐놓습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 동그라미 놓으시고 추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의 설치 등의 하자 흠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집합건물이 만들어지고 이 집합건물에는 각 세대를 연결하는 하수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수관을 통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 물질이 유출되고 주변에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고 하면 그러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오염 물질을 제공했던, 배출했던 전유 부분이 어딘지 찾으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신속한 손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그 원인 적용했던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공용 부분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을 추정하게 되면 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게 되면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이 그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상 책임을 짐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 가능하죠. 그래서 특별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흠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구분 소유자 전원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 신속한 피해 복구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추정한다. 특례 규정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 추정한다. 이 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다란 말, 민법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본다에 대해서는 성년 의제와 관련되어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란 말로 대신하고 사실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간주 그리고 추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와 관련되어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 두절이 있다고 하면 실종 선고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받은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죠. 실종 선고 이전에는 그 개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다에 대해서는 간주 또는 추정이라는 말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 추정이라는 말 씁니다. 나중에 그 오염물질을 배출했던 전유분의 구분소유자를 찾게 된다고 하면 그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져야 되죠. 만약 간주 사항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하면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이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과 관련되어서는 공용 부분에 추정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왜 추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 있는데 전유분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자, 철거 동일해놓습니다. 청구할 권리 가진 자,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철거는 집합건물과 관련되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건축 추진하는 자는 철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도정법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토지 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 없고 오직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만 존재한다고 하면 이 재건축의 이해관계인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 건물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과 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 아닙니다. 대지 사용권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언제 할 수 있는지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집합건물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단체에서 5분의 4 이상의 특별거리 거쳐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 동의했는데 불구하고 2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분에 대해 매도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자, 두 번째,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 최근 신설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주택법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시험거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에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집합건물법에 있어서는 공용 부분 그리고 관리인, 여기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체 사실 이 세 부분을 계속 시험거리로 설명하게 되는데 한 해 관리 나오면 그 다음에 관리단, 그 다음에는 공용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회 시험 때는 관리인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고 18회 시험 때는 관리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16회 시험 때는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세 테마를 가지고 계속 돌게 되는데 아마 올해 시험거리라고 하면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이 시험거리가 되길 겁니다. 그러면 715페이지에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세 부분 전부 정리하면 출제되는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겠죠. 자신감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문제 하나 나오는데 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715페이지의 공용 부분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둘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구분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이라 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관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바로 715페이지입니다. 양괄 1번,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차지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공유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괄 2번,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3번, 공유자의 지분권입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면적 비율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사안들을 보셨고 그 사용, 수익, 처분이 바로 소유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우리가 재산권 행사 방법과 관련되어 비범의 경우는 총유, 조합의 경우는 합유, 그리고 자인인이나 또는 법인과 관련되어서는 재산권 행사 방법을 소유라고 민법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두 명 이상의 법인이 특정 재산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을 공유라고 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공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관계라고 하면 지분이 어찌 되는지. 여기 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한 평형이 같다 할지라도 가격이 다른 경우 있지만 가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른다?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형태는 용도대로 사용할 것. 그러면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집합건물을 두 명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은 90평에 살고 있고 제가 10평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만약 10평 정도라고 하면 제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평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공용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 지분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제 지분은 1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인 계단, 복도 등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까치발하고 살금살금 걸어다녀야 될 겁니다. 애처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애처롭지 않다고요? 좀 애처롭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전유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랄지라도 이 공용 부분만큼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대로 사용한다. 만약 지분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바로 틀린 표현이죠. 그리고 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716페이지에 3. 공용 부분 관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 변경을 제외하고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통상 집회 결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 찬성을 의미합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 찬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 할 수 있다. 보존 추천 오시고 각 공유자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양가로 5번에는 공용 부분 변경이 있습니다. 공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을 관리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 참석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공용부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게 되고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각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공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이 상가는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에 전유 부분 상가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끝에 전유 부분을 분양받은 자는 이 양쪽 끝에 있는 복도는 자기만 사용한다 해서 이를 전유 부분으로 바꾸려고 지도하게 됩니다. 이걸 공용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전유 부분을 공용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난 잘 되는 꼴 못 보죠. 다른 구분 소유자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죠.
그래서 이 복도를 전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용 부분을 전용 부분으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그 대상이 휴양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면 그때는 통상 집회 결의로 공용 부분을 전용 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콘도에서는 객실을 늘릴 목적으로 또는 장사 잘 시킬 목적으로 복도부를 전용 부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마 그 콘도에서 왕복 비행기표와 그리고 한 3박 4일 정도의 여행 경비를 함께 보내온다고 하면 내려갈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비행기표 준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관리단 집회에 있어서는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있어서는 얼마? 통상 집회율이 구분 소유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전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각 구분 소유자가 보전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파트형 공장이나 분류는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각 층마다 아파트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게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누가 훔쳐가는데 그 훔쳐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용 부분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통상적인 관리 형태처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 관리단 집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관리단 집회 공고하고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 보존 조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 사이에 훔쳐갈 물건 다 훔쳐가 버리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보존과 관련되어서는 구분 소유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와 관계없이 각자 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공유 형태라는 것, 지분, 전유 면적의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고 사용, 용대도로 하는 것이죠. 관리, 통상 집회율로 결정하지만 예외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에 양괄 3번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 옆에다가 관리비라고 적어놓습니다.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지 그냥 한번 살펴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비 등의 의무 부담하고 공유물의 행위는 이익을 취득한다. 그래서 관리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 그러면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했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비가 책정된다는 것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 효력입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 동원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관리비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종전 구분 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저 A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을 A-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낙찰받게 되면 저 A-는 특별 승계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A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A가 내지 않았던 관리비를 다른 구분 소유자 부담하게 되는데 저 A에게 나중에 관리비 네가 부담할 것 대신 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저 A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연체된 겁니다.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 그리고 연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부분 중에 A-가 승계하는 것은 공용 부분만. 전유 부분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A-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이 바로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 그 특별승계인, 다른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만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한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연체요금에 대해서는 A-는 승계하는 거 아니죠.
그곳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4절 돼지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돼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돼지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718페이지에 2번 보게 되면 돼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란 말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셨죠? 주말 좀 없습니다. 돼지 집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돼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돼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돼지 소유권이 아닌 돼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용권이 아닌 돼지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가끔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구분 소유자 상관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쁜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이 돼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돼지 분할 청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돼지를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게 되면 공유이죠. 그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하게 된다면 저 집합 건물은 존속할 수 없죠.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또는 집합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돼지에 대한 소유권 없습니다. 돼지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게 됩니다. 왜 돼지 사용권 두고 있는지 이해하시고 이 돼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관리단 및 관리인입니다. 먼저 양가리 1번에 관리단 당연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추정합니다. 건물에 대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전원 동일합니다. 구성으로 하여 건물 등에 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관리단이 설립된다. 그러면 농담 삼아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설립된다란 말을 살펴봤는데 만약 시험에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둘 다 틀립니다. 사실 우리가 집합건물법을 공부하고 빌라에 거주하는 특히 다세대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관리단 만들었냐 물어보면 그분들은 집합건물법에 대한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단 뭔지도 모르고요. 그것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누가 관리단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관계없이 당연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물어보게 되면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항상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단에 대해서는 설립된다란 말을 사용하고 누가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해야 한다. 이 말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존재는 항상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설립해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이 말 쓰면 바로 틀린 겁니다. 설립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인 선임입니다. 이 집합 건물에 관리 책임을 지는 자, 이들을 관리인이라 표현하는데 이 관리인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그래서 필수적 선임 대상 함께 구분해 놓습니다. 양가리 1번의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구분 소유자는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인의 필수적 선임 대상은 구분 소유자 몇 명? 10명 이상일 때 선임하고 그 관리는 구분 소유자를 필요 없고 임기는 2년 범위 내 귀하고 정한다. 그래서 이 관리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누구든지 관리인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는 얼마? 2년 범위에서 귀하고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집합건물법상 특별히 자격 제한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선임 절차와 관련되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동의해 놓습니다.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지만 예외적으로 규약의 결정이 있다고 하면 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에 관리인 권한, 의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우리 양가를 1번에는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 없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만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한 공용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비용 부과 징수할 수 있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항상 전유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용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 비용 징수할 수 있다. 관리단 대표자 역할을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관리위원회 존재하는데 동그라미 1번 그냥 보십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 둘 수 있다. 필수기구이다. 임의기구이다. 임의기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으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풀이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확인해 놓습니다. 723페이지에 규약 집회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여기 규약과 관련되어서는 집합건물의 분수유자가 준수할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 그 정도 이미 가지시고 한 장 넘기시면 규약의 설정 페이지 변경 찾으셨죠. 줄만 한 줄 쳐놓으십니다. 여기 규약은 설정 변경 페이지 하고자 하는 때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 얻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 규약 주택법에서는 관리 규약을 표현하는데 집합건물법에 있어서는 그냥 규약이라 표현합니다. 이 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는 표준 규약을 토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게 되는데 그 의결 요건이 4분의 3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관리단 집회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으시는데 18회 시험 때 출제했기 때문에 이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는 시험거리가 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늘상 시험에 나오는 주요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참여하는 기구로서 당연 설립 대상으로 이 관리단 집회에서는 공용 관리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단 집회는 공용품 관리 등에 대한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집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집되게 되면 이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는 정기 관리단 집회와 임시 관리단 집회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셔야 되고 이들은 공용 관리에 대한 의결 기구이죠. 그래서 의사 결정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는 게 관리단 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725페이지에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현재 관리단 집회는 정기 관리단 집회와 임시 관리단 집회로 각각 구분하는데 동그라미 1번 정기 관리단 집회입니다. 관리는 매년 회계년 종료 3개월 이내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리인이 1년 동안 공용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면 이걸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서를 각각 제출했었는데 특별히 결산서와 관련되어 주택법에서는 회계년 종료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 결산 보고와 관련되어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주택법에서는 2월 이내이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3월 이내
관리단 집회 소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임시 관리단 집회는 필요시에 소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소집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집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로 3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줄만 적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가 4번 관리단 집회 결의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기억 주셨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객관식에 만자 들어가게 되면 보통 틀린 질문이지만 이때만큼은 만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한다고 하면 회의 개최 7일 전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사단법인 총회와 관련되어 민법에서도 일주일 7일이죠. 주택법에서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14일입니다. 민간임대법에서는 5일 전이었죠. 집합건물법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하고 소집하는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단 집회 소집하여 구분 소유자 참여하게 되면 의사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 결정은 공유 관리 등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집하면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리단 집회 소집하면서 내 입장에서 아주 사소한 것을 의결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하면 저 바쁜 일 있으면 출석 안 할 수 있죠. 내가 빠진 상태에서 엉뚱한 결정하게 되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단 집회에서는 명시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 결정하고 급하게 사항에 대해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 방법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집합금지법상 관리단 집회를 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 5분의 4로 결정하는 것과 4분의 3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동상 집회 결의에 해당되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관리단 집회 결정에서 3분의 2로 결정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방법과 관련되어 구분 소유자 5분의 4가 나왔다면 의결권 5분의 4. 그래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특징인데 앞서는 5분의 4이지만 뒤가 4분의 3. 앞서는 4분의 3인데 뒤가 3분의 2.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앞뒤가 같다. 그래서 앞에도 5분의 4면 뒤에도 5분의 4. 앞이 4분의 3이면 뒤에도 4분의 3입니다. 만약 시험에 3분의 2로 결정해 주는 것이 있다면 참 감사할 뿐이죠. 그거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앞뒤가 다르면 그때도 틀린 질문이죠. 그러면 5분의 4를 결정하는 사항과 4분의 3을 결정하는 것,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 무엇인지 함께 살펴주시는데 특별히 5분의 4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집합건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었을 때 집합건물 가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복구 5분의 4의 특별결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확인하신 것으로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리고 일반적인 공용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좀 일반적인 것은 통상 집회결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26페이지의 관리단 집회결의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결의사항과 관련되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있습니다. 특히 3번 의결방법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기억 찾았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는 2번 규약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확인되시죠. 그리고
731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731페이지가 관련되어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재건축과 관련된 결의요건 7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5분의 4라는 것 확인되십니다. 구분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매도 청구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매도 청구 두 가지 경우에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집합 건물을 철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집합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 필요라는데 이에 반대하는 자의 지분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에 건물 일부 멸실된 경우 복구 찾았죠. 1번 보게 되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멸실된 경우 주만 정없습니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의 1 이하에 해당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용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멸실된 경우에는 복구 각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각자 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공용 부분의 보전과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의 멸실 부분의 복구 각자 하고요. 2번입니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멸실. 건물 일부 멸실된 경우 양 1의 1의 본문 경우를 제외한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한 부분의 멸실을 말합니다. 2분의 1 이하 멸실 부분에 대한 복구는 각자 할 수 있고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2분의 1 초과한 경우이죠. 그러한 경우는 관리자는 집회 구분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멸실한 공용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멸실 부분의 복구에 대해서는 얼마?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자는 집회와 관련되어서는 18회 시험 때 이미 출제되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관리단 자체는 필수기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용 부분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소집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사전에 통지하고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각각 구분하는데 정기집회는 회의를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이러한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결정하게 되면 최초소집지에 통지한 사항만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5분의 4, 4분의 3, 과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5분의 4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재건축과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부분의 멸실 부분의 복구,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멸실되었다고 하면 통상 집회 결의가 아니라 각자 복구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와 공용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 필요하고 이러한 특별 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과반 찬성으로 통상 결의로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그리고 관리단 집회 이 세 가지 부분을 꼼꼼히 챙겨놓는다고 하면 출제되고 있는 문제 하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법규와 관련된 기본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듣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내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반복되게 봐주시는데 내가 한 번 듣고 또 한 번 보게 되었을 때 좀 내가 약한 부분 또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틀린 부분 시험 가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는 기본서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후 문제풀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것으로 관계법규 기본 과정은 전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